고천문 요세차 을미년 6월 20야드레 날 5시 존엄한 대달의 후예들이 뜻을 모아 천지인 삼원일체께 삼과 고하나이다. 타마간 권력의 불의에 맞서 일어선 민초의 유혈항쟁정신, 고립무원의 극한 상황에서 각자 도생이 아닌 협동상생하며 단결투쟁하는 대동정신, 꺾이고 부러지고 짓밟혀도 끝내 다시 일어서 전진하는 감투정신, 이러한 5.18 정신은 수만 명의 시 도민이 금남로 분수대 광장에서 토론의 난장을 두어 합의한 민주화 실천 15대 강령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자주독립, 민생민주, 평등평화, 조국 통일에 요약되는 5.18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소중히 간직하고 계승 발전해야 할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민족이 무너진 구덩이에는 민중이 떼죽은 되어 파묻히고, 자주선의 생책이 난 자리에서는 백성들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갑오년에 살육당한 40만 통한 농민이 그랬고,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간 20만 조선 소녀들이 그랬고, 그대로 가만 있으라는 세월호 선실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장된 서민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광풍이 일으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생계형 자살률이 1등이라는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나무 얘기가 결코 아니옵시다. 5월 그날 인류의 양심이 천남 광주를 주시했듯이 만국의 노동자는 오늘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3세계 노동자는 특히 불이 없는 나무는 비가 와도 마르고, 민중의 해방나무는 민족의 뿌리에서만 자란다는 이 사실에 눈을 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주독립, 민생민주, 평화통일, 평등평화, 조국통일, 이 5월 정신 계승 발전 없이는 어떤 민주주의도, 인권도, 평화도, 마침내는 그 어떤 복지사회도 다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보태는 노동자 농민들의 뼈마디 손, 상황당의 돌무더기 날은 곱고 아리따운 어린이들의 호사리 손, 어린 민초들은 눈물과 땀으로 만인 교사, 만인 학생 토론의 전당이자 갑오에서 5월로, 5월에서 통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5.18 민족 통일학교를 세워 그 준공식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깨우쳐 일어서는 민중이 곧 메시아요, 미르기요, 엄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거룩한 뜻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초초란 재물을 차리고 찬을 부어 향을 사로하니, 선열이시여, 천지인 삼원일체이시여, 어여삐 여겨 굳어 살피시고 기꺼이 흠양하소서. 상향.